이번 미션은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.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죠. 전도 부쳐주시고 뭐 전골도 해주고 하니까 표고버섯이랑 고추를 뭐 속을 떼서 고기를 갈아서 넣은 다음에 전을 부쳐서 당면이랑 무랑 이런 걸 전골을 한번 해보자. 이번 미션의 우승자는 박준호 씨입니다. 어머니의 손맛에 재현해 우승까지 거머쥔 박준호 도전자의 소고기 모듬전 전골. 어떻게 하면 손쉬우면서도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. 먼저 전골의 깊은 맛을 좌우할 육수부터 만들어 볼게요. 찬물에 표고 목이버섯과 시원한 국물 맛의 포인트인 무 등 채소를 넣고 30분간 펄펄 끓여주세요. 전골에 들어갈 전을 만들 차례. 소고기 양지머리를 준비하세요. 준비된 소고기 양지머리 중에서 3분의 2 가량만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. 이때 최대한 곱게 갈아야 고기가 부드럽고 전을 만들었을 때 표면이 매끄러워요. 고기에도 곱게 잘 갈아졌죠? 이번엔 고기에 양념을 할 건데요. 짭조름한 간장 두 큰술과 달콤한 설탕도 살짝.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줄 청주와 참기름, 후추까지 넣고 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버무려주세요. 양념한 소고기는 표고버섯의 밑동을 떼어내고 쏙 넣어주시고요. 굵은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표고전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꾹꾹 눌러 채워주세요. 고기를 채운 표고버섯은 겉에 밀가루와 푼 달걀을 차례로 입혀요. 그런 다음 기름두름 팬에 부치는데요. 표고전이 노릇하게 잘 구워졌네요. 고추전 역시 표고전과 마찬가지로 밀가루와 달걀을 차례로 입히고 지글지글 맛 좋은 소리를 듣는 동안 두 가지 전이 완성됐습니다. 와, 이대로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? 전 만들기의 마지막, 바로 소고기전. 남겨둔 소고기 양지머리를 넓게 편으로 썰어 소금 후추 간을 하고 밀가루와 달걀을 차례로 익혀 팬의 앞뒤로 구워주세요. 이때 소고기를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전이 모두 준비됐네요. 전을 준비하는 동안 육수가 팔팔 끓고 있어요. 안에 들어있는 채소는 깨끗하게 모두 건져낼게요. 이 채소는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골에 다시 넣을 거예요. 채소를 모두 건졌으면 체에 내려서 국물을 맑게 준비해주세요. 전골을 끓이기 전에 전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 건데요. 표고전도 싹둑, 고추전도 싹둑, 소고기전도 잊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전과 고명, 육수까지 전골을 끓이기 위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. 전골 냄비에 불린 당면을 깔고 육수에서 건진 물을 넣어요. 그 위에 미리 썰어둔 표고전, 고추전, 소고기전을 빙 둘러가며 종류대로 담아주세요. 세 가지 전이 모두 잘 보이게 담아줘야 전골을 끓인 후에도 먹음직스럽게 보인답니다. 육수에서 건진 재료들을 썰어서 전골에 함께 넣어주고 은행도 몇 알 퐁당. 여기에 재료가 잠기게 육수를 부어주세요. 빛깔 고운 홍고추와 쑥갓도 살짝 얹고 이제 한 소끔 끓여주세요. 이렇게 해서 박준호 도전자가 만든 개운한 맛의 소고기 모듬전 전골이 완성됐습니다.